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오호리 공원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오호리 공원과 마이즈르 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기에 참 좋았던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벚꽃 축제 기간은 끝나기는 했지만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선은 오호리 공원에서 두 가지의 장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요, 제가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촬영했던 기간이 후쿠오카성 벚꽃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 도중도중에 많은 먹거리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벚꽃을 구경하기에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인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첫 번째 장소를 보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왔던 길을 조금 돌아간 다음에요, 조금만 더 가면 그 장소가 나오거든요. 바로 지금 영상에서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그쪽으로만 가시면 그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오호리 공원에서 벚꽃을 보기에 참 좋았던 장소 두 군데를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소를 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마이즈르 공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즈르 공원에서 볼만한 곳은 저는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 천수각이 보이는 장소인 벚꽃 정원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몬 야구라 성루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타카 저택터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장소 먼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실 후쿠오카의 벚꽃을 보러 오실 때 마이즈르 공원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이들 보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벚꽃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소개해드릴 그 세 군데가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실제로 그곳들이 벚꽃을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서 야간이 되면 그 세 장소에서는 유료로 라이트업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벚꽃을 보기에 가장 좋은 세 장소는 영상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장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특별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사쿠라 구름의 에리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들 먹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곳에서 음식들 즐기시다가 그리고 이어서 벚꽃 구경하러 가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벚꽃을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세 장소 중 그 첫 번째인 사쿠라엔, 즉 벚나무 정원이라고 해석이 되는 곳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올리면 천수각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벚꽃 정원 내의 벚꽃 모습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떤 모습들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사쿠라엔, 그러니까 벚나무 정원을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타먼야구라 성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쿠라엔, 그리고 타먼야구라 성루,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오타카 저택터 같은 경우는 야간이 되면 야간 라이트업 유료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타먼야구라 성루 보러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원 야구라 성로를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장소인 오타카 저택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하는 게 조금 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오오리 공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순서대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타카 저택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상으로 오호리 공원과 마이즈르 공원에서 벚꽃을 보기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들을 영상으로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벚꽃 축제 기간이 끝나긴 했지만은 못 보신 분들은 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리 만족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